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성구 물건, 아주 괜찮은 물건 하나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수성 못역이 바로 정면에 있고요. 오늘 매물은 수성 못역까지 도보 1분 채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또 TBC 방송국이 있는데요. TBC 방송국 바로 뒤에 있는 건물로서 오늘 건물 정말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과 건물 샅샅이 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10m 도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0m 도로인 만큼 상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측에 보면 오늘 건물 바로 비춰지는데요. 오늘 건물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정말 세자분들에게도 선호도가 아주 많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절비해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한 끼 식사도 충분히 내 집 앞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편의점부터 해서 각종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절비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이 골목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왼쪽 코너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상가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조금 안타까운 게 오늘 건물은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폭이 조금 좁죠. 하지만 오늘 건물 바로 왼쪽에 이 상가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2m 정도 물려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6m 정도 되는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6m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차가 지나갔듯이 차량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까지 보완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외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조적식 벽돌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스탬프 공법에 또 돌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편에도 스탬프 공법으로 이렇게 돌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쪽 편이 남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 왼쪽 이 건물과 이격거리가 약 7m 정도 이격거리가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세대 및 2층까지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팩트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매물 실거래 신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당시 처음 매입한 분이 12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급한 사정으로 인해 2019년 12억 6,600만 원으로 손해보고 매도한 물건입니다. 지금 매도인 분 역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으로 급매물입니다. 12억 6,600만 원의 취득세와 필요경비를 합해보면 13억 2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13억 5천만 원에서 조금만 절충을 한다면 5년 전 가격보다 저렴하기에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매물은 최초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였고요. 이 매물로 인해 울고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매수인 분 저희 사무실에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두 동을 같이 매입을 하셨는데 금전적인 사기로 인해서 두 동 모두 손해보고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지금 주인분은 왜 급하게 매매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세 동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정말 잘 사셨지만 최근 건축왕, 빌라왕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 때문에 전세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세동에서 전세 세입자분들 피해가 가지 않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에 손해보고라도 처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 이런 급매물 매입해 놓으셨다가 금리가 인해되고 전세 시장이 회복되면 시세 차익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에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4m 도로 쪽에도 이렇게 인도 블럭을 깔아놨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주차장 쪽에 보시면 주차장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텝공법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층고 쪽으로 SMC 불연재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는 전체 7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우측편으로 2대, 그리고 정면으로 2대, 그리고 또 가운데 이렇게 나란히 2대, 그리고 가장 좌측편으로 1대인데요. 주차선은 1대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또 주차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공구상 7대지만 8대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분리 수거함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할 때 정말 시공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하기로 유명한 건축업자가 지어진 건물로서 보신 것처럼 또 외벽 쪽에도 이렇게 건축 비용 아끼지 않고 조각돌로 이렇게 시공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근린생활 시설 한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만 이렇게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계단 10m로 또 넓은 공간 이렇게 있죠. 이 공간에도 또 청소 도구함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채널 CCTV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역시 저녁 시간이라서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복도 벽면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 아닌 또 벽돌로, 조덕식 벽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인데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호실이 있는 벽 쪽에는 또 스탬프 공법의 또 타일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 뒤쪽으로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가구에 3룸 1가구, 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동일합니다.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동일하게 복도 안쪽으로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또 양쪽으로 이렇게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서면 보시는 것처럼 주인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게도 또 편하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하이트톤의 신발장이 이렇게 3칸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보시면은 또 자주 신는 신발 또 여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 놨습니다. 정면에는 3인용 유리 세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또 일괄 소등 세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주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실과 방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역시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 쪽에 이렇게 비춰드리자면 거실 굉장히 넓게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49평대의 아파트 거실 사이즈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창호를 사용을 따라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앞에 또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조망근도 있고 일조량이 또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톨 쪽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타일로 이렇게 깔끔한 타일, 화이트톤의 타일로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또 웬스 코팅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 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 문과 창호들은 또 화이트톤과 잘 어울리게끔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건물 조금 안타까운 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사이즈에 비해서 싱크대가 조금 또 사이즈가 작은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귀극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또 가스 쿡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빠져 있고 후드 그리고 우측으로 싱크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냉장고는 어디에 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으로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저 한판도 정말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빠져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또 배터리 에어컨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또 정남쪽으로 이렇게 채광창이 빠져있습니다. 일조랑 조합이 있어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도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일조량은 충분하리라고 보입니다. 자, 내욕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욕실도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도 또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또 파우더룸으로 또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방 바로 뒤편으로 두 번째 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 이렇게 또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 역시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왼쪽 편으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층 주인세대 복층 단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내욕실 그리고 외욕실 그리고 방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왼쪽 편으로 또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진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욕실 쪽에는 또 샤워기가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왼쪽 편으로 이렇게 터닝 도어가 구성이 되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나와보면 오늘 건물은 동쪽으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일조권의 영향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시는 중인데요. 바닥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최초 신축일 때 건축하셨던 분이 여기에 방부목으로 데크를 깔아 놓았었어요. 데크를 걷어 놓은 상태라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여기 물 청소하고 또 인조잔디를 깔고 테라스 공간을 멋지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은 또 아마 이 공간 정말 좋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공간에도 이렇게 외부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또 어닝을 하나 달아놓고 비가림막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테라스 공간 멋진 분위기로 연출을 하셔도 정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또 복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아주 있는 그런 계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층 공간에 올랐는데요. 복층 공간, 이 공간도 정말 넓죠. 방 3개, 그러니까 주인세대는 전체 방 3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복층 공간이 정말 넓게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복층에도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옥상 공간 나오겠습니다. 자, 이 공간도 보시면 바닥이 조금 지저분한데요. 이 공간도 최초 신축일 때 데크를 깔아놓고 지금은 현재는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옥상 쪽이나 테라스 쪽에는 데크를 깔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부목이든 뭐 합성 데크든 아무래도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몇 년 못 견디죠. 아무리 오일 스테인을 바르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인조잔디를 깔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층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박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지붕 쪽에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누수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저 상가 건물 바로 앞이 수성 못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보로 천천히 걸어오셔도 1분 빨리 빠른 걸음으로 오시면 30초면 충분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또 정면에는 이렇게 TV실 방송국이 이렇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남쪽이죠. 정남쪽 산 밑에 보면은 또 수성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수성 호텔 가기 전에는 또 대구 대표 명소죠.
수성 모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의 위치는 정말 두말할 것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6가구, 3룸 2가구, 주인세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8.9제곱미터, 9단위로 75.29평, 건물 연면적 430.42제곱미터, 9단위로 130.2평, 사용승인 2018년 11월 15일 상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매매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에 16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2억 5천 다운해서 지금 현재 1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절충을 한다면 5년 전, 6년 전 가격으로 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매물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13억 5천이고요. 융자 5억 9천, 보증금 4억 3,300, 인수금액 3억 2,700, 월수입 402만원에 은행이자 29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0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전세시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전세, 아무래도 수성구죠.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오늘 건물 전세 가격을 주인세대 1억 8천만 책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유자금이 많다 그러면 월세로 놓을 시 주변 아파트들이 월세, 보통 월세가 보증금 3천 내지 5천에 150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2평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보증금 3천에 120만원에 월세를 놓으면 충분히 소진이 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 월세로 운영을 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두산동 초역세권에 위치한 금매물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